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취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명박 토건시장이다. 오세훈 디자인시장이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메피아, 난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대국민 사과를 내놨는데요. 그 장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140만 원 월급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하며 기관사에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시민의 꿈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제 초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초심을 못 지켰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선주자의 행보로서의 면모가 유독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광주를 내려가겠다, 또 충청권을 방문하겠다, 서울시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지방 행차를 보면서 대권 행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을 무렵 이번 네. 구의역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초심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진균 기자, 이제 저 현재 더불어민주당 취재하면서 박원순 시장 계속 보아오셨을 텐데요. 광주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충북 예정했었던 일정 잡고 이미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 대선 도전한 걸로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박원순 시장이 최근 5월 달에 보여준 행보는 네. 대권 주자로서의 그 워밍업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충청북도를 찾겠다고 했다가 물론 이번 구의역 사고 때문에 그 일정을 취소했었지만 네. 그 일정을 밝혔었고요. 네. 그 이전에 광주를 찾아서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네. 앞으로 계속 그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걸로 당에선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구의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행보가 좀 주춤한 상태인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아침에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잘 몰랐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낙하산들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도 잘못한 게 있지만 이건 중앙정부의 큰 틀에 따른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메피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메피아라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기업들의 인원 감축이나 이런 정책 속에서 탄생했고 제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뭐 이것이 사실 서울시만의 일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철두철미 없애겠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의 결의고요. 자, 변정욱 기자, 이제 박원순 시장 취임 4년 반쯤 됐는데 잘 몰랐다고 얘기하시네요. 동의하십니까? 예,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네. 알았다고 해도 이제 문제인 상황인데 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네. 말로 이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또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고 말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거 보면 너무 구체적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동안 사실 보고를 다 받아왔었을 거고 네. 특히 서울시가 그동안에 그 지하철의 적자 문제로 상당히 큰 고민을 얻어왔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선뜻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박 시장 그 네. 멘트 중에 보면 중앙정부의 인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공기업들의 인원을 감축해라. 네. 이런 지침 속에서 이런 메피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네.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원 감축을 했기 때문에 메피아가 생겼다? 이게 쉽게 매칭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인원 감축하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생겼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국의 모든 공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라고 박 시장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지방정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서울메트로 이외에 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금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책임 있는 네. 시정 책임자의 이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구의역에서 생긴 이 19살 청년의 사망 이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 질문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견제의 성격 그런 게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그 견제의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지금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정무부 시장을 했던 기동민 원내대변인조차도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 네. 정면당당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사고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청년 문제, 네.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네. 지금 다 시대에서 아주 첨예한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뒤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에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요, 이제 전 정치 감각도 뛰어난 시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아, 박원순은 솜씨가 있구나. 아, 박원순은 좀 다르구나 하는 인상도 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많은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태현 변호사. 예. 박원순 시장이 초기에 뭐 현장에 늦게 간 건 늦게 간 거라 치더라도 그 19살 청년에게 기관사 자격증을 주겠다 그랬다가 거절당한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저 페이스북에서 본인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런 방송을 진행하는데 저기서 불쑥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9살 그 청년이 기관사가 꿈이었다고 하니까 내가 명예 기관사 자격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유족들이 강하게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반발을 했는데 물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그 19세 청년에게 그런 어떤 자격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홍보하는 차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박원순 시장의 그 19세의 죽은 청년과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이러이러하니 시에서 보상도 충분히 해드릴 거고 그 아드님의 꿈이 이거였다고 하니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유가족의 뜻을 좀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생략하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툭 나와서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19세 청년에게 기관사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유족이 그것을 고맙게 받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너무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홍보에 활용한 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많은 주목도 받고 그랬는데요. 자, 과연 이걸 잘 매듭지어서 대선 후보로 일어설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엉거주춤한 모습 때문에 실망시킬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석 달, 6개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조금 잘 사는 시, 세금을 잘 걷는 시장들이 여러분이 오늘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중심에 섰는데요. 일단 왜 이들이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 왜 정부가 자신들의 지방자치 정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사실상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 집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 과정이다. 자, 일단 시장들 시위했고 이재명 시장은 단식까지 시작했는데 왜 시위에 나선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앙정부가 네. 지방에 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을 빼앗아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세법을 개정을 해서요. 네. 지자체에 돌아갈 네. 이 세금 중에 절반을 도세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네. 해당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이 기업들이 법인세 중에서 1% 정도를 내는 돈이 있거든요. 법인 지방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는데요. 이런 돈들을 대충 따져보면 각 기업마다 엄청난 금액들을 해당 지자체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기업이 있는 도시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경기도 연천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경기도 성남, 수원, 화성을 보면 네. 삼성전자가 있고 네이버가 있고 스마일게이트처럼 세금을 법인 지방법인세를 펑펑 내는 곳은 여유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자기 지방자치단체로 쏙쏙 들어오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 나라 전체로 보면은 아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는 기업들도 잘 들어오고 해서 세금도 잘 거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네. 인구가 몇만 명 되지도 않는 경기도 연천 같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뿐만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거의 전 지역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대신에 세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걷어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여유 있는 곳에서 거둔 세금의 절반 정도는 도세로 딱 걷어서 그거를 각 지자체별로 똑같이 나눠주면 이런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 실제로 경기도 연천과 이런 부자시를 비교해보면 세수의 차이가 정말 크네요. 뭐 법인 지방 소득세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연천구는 9억 정도가 들어오고 네. 화성시나 수원시 이건 이런 지역에서는 뭐 몇천 단위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네. 사실 비교조차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불균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연천군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고 어떤 조건이 나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천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이런 규제를 깔아놓고 나서 저쪽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세수 문제까지 크게 벌어지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균형을 좀 맞춰보자.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가 세수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쭉 거기서 많이 걷어다가 이제 강북 지역이나 강서 지역에 구에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방안. 지금 이 지방, 법인 지방 소득세와 똑같은 방식을 이미 적용해서 이 강북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돈을 더 많이 내려보내는 이런 방식의 이 균등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여기가 테헤란로처럼 보이는데 이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줘야 한다는 그런 나눠서 같이 걷고 같이 쓰자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 경기도 지역 그리고 그 시세가 강한 곳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불만이 있겠죠. 이재명 시장은 왜 억울해하는지 그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을 통째로 정부가 뺏어가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 시민들도 저의 이런 광화문 농성을 반대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2014년에 중앙정부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억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에서 지방세법, 또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이걸 고치면 다 직접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부에 우리가 이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2단계는 야권에게 이 세 개 법령을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네.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전제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혁안은 사실은 방향은 옳은 겁니다. 네. 문제는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아시다시피 무상복지 선두주자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무상복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 그 관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사는 성남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만 보지 말고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